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사실 요 업종 종목들 빼놓으면은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오늘 보니까는 뭐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그 강세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클래시스가 실적이 좋았는데 뭐 발표는 이미 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최근의 흐름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화장품 이쪽으로 조금 섹터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두드러지게 다른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이제 스타가 나왔죠. 사실은 클래시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다들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뭐 하루에 그냥 다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이 급 반영됐다. 반영이 급하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PL이라는 이제 최근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이제 대표이사님이 송중기랑 닮으셔가지고 88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88년생도 나이가 많죠 이제는 예. 근데, 예. 네. 예. 근데 APR이 상장하면서 이게 한번 상장을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몸집을 잘 키웠고요. APR은 보면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공산품 계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귀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피부과 이게 매일 못 가죠. 비싸서. 그렇죠. 예, 뭐 한 200만 원 끊으셔도 한 몇 달 못 갑니다, 이게. 예, 그러면. 많이 가보셨나 봐요. 아, 예전에는 좀 다녔습니다. 예, 근데 예,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걸 메꿔주는 기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피부과 건 좀 세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약한 거를 자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장품을 얼마나 잘 투여해주느냐, 집어넣어주느냐, 그렇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가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40만 원짜리 모델도 새로 하나 나왔는데 네. 40만 원대도 그것도 잘 팔리는 이제 내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도 1분기에 잘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요 제품인 미용 기기랑 그다음에 화장품 쪽 되게 좋았고요. 나머지 이제 패션 부분만 조금 안 좋았고. 너디 그죠? 예, 널디라고 하는데 예, 그쪽은 좀 제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이제 엔터는 뭐 그냥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 회사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사주 매입 입시가 나오면서 또 급등했고. 이게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기 딱 좋을 때 예, 업종이 좋아질 때 같이 올라왔다. 지금은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관련 섹터들 지금 당분간 대형주들이 좀 쉴 때 대안주로서 이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PR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물려도 된다는 조금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또 회사가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이재은 대표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은 대표님께서 다음으로 가지고 오신 업종은 AI 의료기기 쪽입니다. 사실 AI 하면은 이 의료기기 쪽 또 만만치 않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요 업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항상 AI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의료 AI만 안 갈까?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프랑스 초음파 AI 기업, 이제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의 100%를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메디슨의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인수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의료 AI 시장을 이제 먹거리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인공지능 기업인 이제 딥마인드가 또 약물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돕는 AI 모델이죠. 알파폴드 3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을 준 게 뭐냐면 AI가 만든 이 약이 조만간 환자한테 직접 처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진짜 더 멀리가 아닌 현실 속에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좀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JLK 인성 정보 그동안 관련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성 심근경색 탐지 AI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주가는 못 갔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동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고 실적이 항상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지금 실적 시즌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
시장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실적에서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세적 그러니까 상승이 좀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 딥노이드, 뭐 뷰노 이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의료기기 쪽은 관심권에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또 화장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좋아서 네. 네. 관심은 별로 없고요. 아, 네. 일단 오늘 화장품도 이제 스타 주식이 나왔죠. 이제 실리콘2인데 저 개인적으로 예, 네.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어서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근데 항상 이제 화장품주들 투자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패턴이 가이던스가 잘 실적이 잘 나와서 가이던스를 또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눈높이를 높였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와버리죠. 그러면 주가는 그걸 밟고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하는 것 같은데 약간 후행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 유통이기 때문에 또 브랜딩만 잘하면 이제 잘 모으면 소싱만 잘하면 사실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뭐 11%대,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호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덩치가 큰 녀석 중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좀 사고를 쳤죠. 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별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2분기에 기대감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를 높일 겁니다. 근데 그럼 다른 종목들은 가이던스를 높였을 때 그걸 초과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거를 초과하지 못하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다음 그 전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또 선크림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크림 관련주로 이제 다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봐야 관련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예,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작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잉그로드랩 정도 있는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잘 팔리는데 미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만약에 미국 선케어 제품이 좋을 때는 미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이미 득한 회사가 잉그리드랩 그다음에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저 원료를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가 없는 회사들은 여기 원료를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걸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텍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아직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AS텍은 나중에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화장품주 잘 가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유무를 잘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